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주 하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 예술 발전에 공헌한 두 중견 작가의 기획전 제주 작가 맞씀이 제주 도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강동원의 제주 사람들 전시는 제주의 거친 자연환경 속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삶을 허민자 작가는 제주의 자연, 향토문화, 신앙세계 등 제주를 닮은 조형 언어로 작품 세계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내려온 건 1971년도에 내려와서 1975년도에 이제 그 전임이 됐죠, 제주대학교에. 제주도에 내려와서도 제가 그전에 하고 있던 그런 작업들, 그러니까 도자기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 뭐 항아리, 접시, 뭐 그릇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제가 배우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작업을 하다가 제가 그 제주도의 자연에 눈 뜨면서 제주도의 자연을 작품화하는 일들을 계속 했었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제주도의 흙에도 관심이 가게 되고 또 제주도의 지질에도 관심이 되고 문화에도 관심이 가면서 점차 제주 흙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작가라는 것은 항상 그 주위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만일에 제가 서울에서 작업을 했었으면 이런 그 제주의 풍경이라든지 그러니까 도를 주제로 한 작업을 안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 제 주위에 제주 흙이 있기 때문에 제주 흙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제주에 이주해 오면서 그 제주의 그 문화나 제주의 그 어떤 특성에 자기가 그냥 빠져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내면에서 작품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처음에는 저도 뭐 꼭 제주도의 어떤 풍광이라든지 그런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점차 살아가면서 이제 제주에 이렇게 물들게 되고 제주에서의 삶이 점점 그 작품에 녹아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제주도에 이주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그 제주의 삶이 작품에 녹아나오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미술 교육과가 73년도에 1학년을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1회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화풍을 다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그림들도 잘 그리고 그래서 강동훈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부터도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제주 작가 말씀이라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 국외에 또 그 서울 지역에 유명한 작가들도 많지만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이런 작가들이구나 또 이렇게 제주 지역 작가들이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관심 있게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제주 미술의 위상을 높이고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 여유로움과 편안함, 그리고 유교, 불교, 민속을 한 곳에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안동인데요. 올가을 힐링 명소, 세계유산 안동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가을 힐링 명소를 찾는 당신을 위한 여행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봐도 좋지만 알고 보면 더 재밌다.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안동 세계유산 여행 지금 떠나보시죠.
천등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고찰. 안동의 세계유산 첫 번째 여행지는 봉종사입니다. 천등산, 뒷산에서 천둥고래에서 수도를 하셨어요. 수도를 다 마치시고 난 뒤에 종이 봉황을 접어서 도력으로 날렸더니 지금 이 자리에 머문 자리에 절을 지어서 봉정사라고 합니다.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살린 봉정사의 계단. 그 위에는 사찰의 정문과도 같은 만세로가 있습니다. 절 안으로 들어서면 봉정사의 대표 보물인 극락전이 보이는데요. 소박하면서도 기품이 담겨 있습니다. 마패 지붕에 주심포 양식을 하고 있으며 복합안대 문양이 특징이며 또 감실문과 판문을 달아서 우리나라 국보로서 가장 목적으로서 오래된 건물입니다. 극락전 바로 앞에 자리한 봉정사 3층 석탑. 사람들은 여기서 작은 소원도 하나씩 빌어갑니다. 사찰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곳은 대웅전인데요. 화려함보다는 단아한 느낌을 풍깁니다. 봉정사 대웅전은 국보로서 팔짝 지붕에 다포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포 양식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배흘림 기둥에 텐마루를 보유하고 있는 아주 특색 있는 대웅전입니다. 그렇다면 해설사님이 생각하는 봉정사의 매력은 뭘까요? 웅장하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아늑하죠. 그리고 어떤 재난에도 입지 않은 그런 사찰로서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대웅전과 극락전만 둘러보시고 가시는데 아름다운 영산암에도 올라가셔가지고 둘러보시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봉정사 뒤쪽 산자락에 자리 잡은 영산암. 한국의 10대 정원으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곳이죠. 고려시대 극락전과 또 조선 초기에 지은 대웅전과 또 조선 중기의 건물 하음강당과 고금당을 보실 수 있고요. 고려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의 불교 건축의 양식과 불교계의 미술락을 한눈에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산사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천년의 역사와 전통까지 배워갈 수 있는 이곳. 가끔은 바쁜 일상을 벗어던지고 봉정사에서 한적한 여유를 만끽해보세요. 화산자락이 병풍처럼 펼쳐진 이곳. 안동의 세계유산 두 번째 여행지는 병산서원입니다. 서예 유성룡 선생님이 돌아가신 사후에 7년 후에 제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서원을 지었습니다. 앞에는 병산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병산서원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400여 년 된 사립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선시대의 지방교육기능을 담당했던 서원. 서원 철폐령에도 자리를 지켰을 정도로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에 배양된 서해 유성룡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임진왜란 그 어려운 길을 겪으면서 임금님 호송에 애를 먹고 했지만도 결국 그 어려운 일들로 인해가지고 아마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시 고향에 내려오셔가지고는 어떻게 자기 일생 동안에 그 어려운 그 책을 썼는 진귀록이라 하는 그 유명한 작품도 남기셨고요. 사당을 이렇게 모시고 학교를 만들게 되고 이런 원천적인 일이 되는 아주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서원을 한 바퀴 돌아보면 눈에 들어오는 여러 한옥 건물들. 이곳의 배치나 구성이
서원의 전형 그대로라면서요. 제일 뒤편에 사당인 존덕사가 있고 그 옆에 또 전사청이라고 사당을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으로 나오면서 학문을 공부하는 곳이 있는데 학문에는 강당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큰 곳이고 아주 간편하면서도 아주 경사진면을 잘 살려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꾸며가는 곳이 병산서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병산서원의 시그니처 건물 만대루. 여기 올라서면 병산과 낙동강이 일곱 칸 병풍처럼 펼쳐집니다. 병산이 있는 데다가 낙동강이 흘러가고 백사장과 그 자연의 풍경이 심취가 돼가지고 시만 자꾸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호연지기를 키운다든가 친구들과의 사이를 돈독하게 한다든가 이런 데로 많이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병산서원은 꽃놀이 명소로도 유명한데요. 봄에는 매화향기가, 초여름에서 가을까지는 배롱나무 꽃향기가 가득합니다. 역사와 전통은 물론 서원과 함께 어우러지는 자연 풍경이 아름다운 이곳. 올 가을 인생샷은 안동 병산서원에서 누려봐도 되지 않을까요? 구비처오르는 낙동강 물결, 안동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지막 여행지는 한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동네 하회마을입니다. 하회마을은 풍산 유씨가 80% 이상 살고 있는 현재 동성마을이에요. 그리고 세계 유네스코에 2010년 7월에 등재된 마을이고요. 그리고 낙동강 물이 강원도 태백 황주에서 발원을 해서 부산까지 가는 물인데 마을을 S자로 돌아서 간다고 해서 물하자 도래자에서 하회마을입니다. 여기도 한옥 그리고 저기도 한옥 전통 냄새 폴폴 풍기는 이곳에 오면 기와집부터 초가집까지 다양한 전통 가옥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0가구 이상 살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전통적인 마을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으며 인재분들이 조선 초 중후기로 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삶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이 마을.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여기서 옛 추억까지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회마을의 또 다른 매력은 대사님수 명당에 위치해 있다는 건데요. 마을 옆에는 멋진 리버뷰를 볼 수 있는 부용대가 있습니다. 원래는 부계라고 했는데 연꽃부자, 연꽃용자 해서 중국의 고사에서 따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저 절벽에서 마을을 바라봤을 때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연화부수형이라고도 합니다. 그 앞을 빽빽이 채운 소나무 숲도 아주 절경인데요. 강세권에 숲세권까지 좋다는 건 다 있습니다. 현밤 유은영 선생님께서 만송이 이상 소나무를 심으셨다고 해서 만송정입니다. 그리고 219루 이상은 천연기념물로 남아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회마을의 전통과 자연의 아름다움만 있느냐? 아니죠. 흥경도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가면 하회탈이 등장하는 하회 별신구 탈놀이도 이 동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I like the village. It's great that you kept the tradition and it's very like it was before. You know, it's not that modern and you see the houses how they were built and kept. Yeah. I'm from Romania and I'm here together with my friends to visit this traditional village and to understand better the culture of the Korean people. We liked a lot that the people know how to keep the traditions and also that they are very, very friendly and know how to deal with the tourists. So I recommend to everybody to come here and to visit the country and to visit this village.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줄기를 이어온 안동. 문화재를 그냥 보는 것보다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세계유산 여행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줄 행사도 있습니다. 9월 25일까지 경상북도 안동과 영주에서 세계유산축전이 열리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유산의 예술적 가치를 더 집중적으로 느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유로운 힐링 그리고 흥경을 모두 잡고 싶다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사로잡은 유교, 불교, 민속 모든 문화를 한 도시에서 느껴보고 싶다면 올가을 여행지는 안동으로 골라보세요. 부산의 큰 줄기를 따라 흐르는 낙동강. 강줄기를 따라 즐기는 멋과 맛. 세상이네. 와, 이 소방호도 봐. 천혜의 자연 낙동강을 온몸으로 만끽하는 여행. 지금 바로 떠나봅니다. 그댄 곁에 없지만 제가 부산이야 하면 옆에서 부산이야우 하실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발을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쉬는 관계로 저는 혼자 이렇게 여행을 나왔습니다. 됐어! 단미아 씨! 어? 어디에요? 집이야. 집이야? 아니 괜찮아요. 보자. 아직 아파. 오 마이 갓. 이틀 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담미아 씨 오늘 아파가지고 제가 밖에 혼자 여행하러 나왔거든요. 알았어. 재밌게 놀아. 왜 이렇게 표정이 좋지? 오늘은 저랑 같이 낙동강에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볼 거기 때문에 저랑 함께 오늘 즐기러 가시죠. 여행 친구 없이 혼자 떠나는 여행도 기대되는 거예요. 낙동강 줄기 따라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 화명 생태공원에서 첫 여정을 시작해 봅니다. 진짜 낙동강변 옆에 나무가 펼쳐져 있는 게 이렇게 싹 걷다 보면은 너무 좋고 시원한 바람과 맑은 공기, 풀향기가 어우러진 힐링 공간입니다. 와, 진짜 가슴이 뻥 하고 뚫리면서 와 너무 좋습니다. 다 내려가네요.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들,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 열받았던 것들 싹 내려가면서 저는 지금 다시 태어났습니다. 도심과 강 사이 그림처럼 펼쳐진 풍경 그 속을 거닐어 보는데요. 여름과 가을이 교차하는 길목에서 마주한 자연은 그 자체로 위로가 됩니다. 담미가 씨가 없으니까 이렇게 노래 한 곡 뽑을 수 있고 담미가 씨 어제는 보고 싶어요. 뭐 여튼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세요? 가을이 오는 소리. 딸깍딸깍 아침 찾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 하늘하늘 예쁘게 핀 코스모스를 보며 어느새 가을의 문턱에 와 있음을 실감하는데요. 잔잔하고 고요한 낙동강의 또 다른 재미를 찾아 나서봅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오신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강에서 즐기는 수상 레저의 매력은 뭐예요? 바다에는 파도가 치지만은 네. 강에는 파도가 안 치니까 웨이크보드나 수상스키, 배가 경인에서 할 수 있는 레저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혼자서도 웨이크보드, 수상스키는 누구나 즐겁게 즐기고 가실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웨이크보드. 나니 리포터도 잘할 수 있겠죠? 저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일어서는 거 없이 앉아서만 엉덩이랑 뒤꿈치랑 이렇게 딱 다 있어요. 엉덩이가 들리면 조짐이 깨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엉덩이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아까까지 굉장히 신났거든요. 근데 굉장히 긴장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떨려요. 할 수 있겠죠? 해가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용기내서 출발해 보는데요. 이거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팔을 둘 다 펴져 있어야 돼. 여기 보시면 순간적으로 떠서 이만큼 왔어요. 여기 출발 지점. 오메. 웨이크보드를 처음 타보는 난 리포터. 무섭지만 이 양도 물고 버텨보는데요. 그 결과.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네. 박수라도 한번 쳐주시면 안 되나요? 네, 잘하셨어요. 왠지 이게 1차가 성공을 해서 2차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2차까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도전! 어머나, 나니 리포터가 아니었네요. 웨이크보드는 모터보트가 만들어내는 물결을 이용해 점프나 회전을 구사하는 수상 레포트인데요. 무리를 질주하는 짜릿함이 매력이랍니다. 너무 잘 타세요, 진짜! 웨이크보드만의 매력이 혹시 어떤 건데? 다른 것도 많잖아요. 뛸 때, 점프할 때 나는 느낌. 아, 아까 봤어요. 네, 그런 느낌. 와, 그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낙동강 웨이크보드의 진짜 매력을 느끼기 위해 다시 무리에 선 나니 리포터. 일어섰어요. 시원하게 무리를 가르는 모습. 정말 오늘 처음 타본 거 맞나요? 잘하셨으면 천천히 하시면 되고.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한번 빠지니까 모든 걸 놓게 됩니다. 이야! 끝없이 펼쳐진 낙동강을 달리는 기분. 얼마나 짜릿할까요? 아, 여러분 제가 진짜 오늘 첫 도전이거든요. 네, 첫 도전인데 저도 이만큼 탔어요. 네, 여러분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이렇게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낙동강에서는 웨이크보드만 탈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타라고. 재밌다고. 넓고 깊은 낙동강 위를 원없이 누빌 수 있는 다양한 수상 레저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아, 진짜 네. 오늘 너무 재밌게 즐겼는데 이제 네. 저희가 좀 배가 고프거든요. 네, 이 낙동강 줄기를 조금만 올라가시면 네. 메기 매운탕을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낙동강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별미가 있습니다. 민물 메기 매운탕인데요. 물놀이를 하고 오면 굉장히 날씨가 더워서 좀 춥거든요. 근데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버블 끓인가 딱 앞에 놔두고 딱 이 먹기 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아, 빨리 먹고 싶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호포 지역에는 민물 매운탕 마을이 형성되어 있답니다. 와. 느끼하네요. 와, 느끼하지도 않고 느끼하지도 않고 칼칼합니다. 진짜 좋아요. 어머, 푸짐한 메기 살 좀 보세요. 장미가 씨, 는 무슨 내가 들어와야지. 살살 보세요. 와, 이 통통한 거 좀 봐. 멋과 맛이 있는 낙동강 여행 어떠셨나요? 는 힐링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사실은 도심에서 즐기기 가장 가까운 힐링 스팟이 아니었나.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오늘 웨이크보드. 재밌기도 하지만 짜릿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결국 해내는. 오늘 여행은 좀 벽이 느껴지는 여행이었습니다. 완벽. 어디로 놀러 오라고? 부산으로 놀러 와. 부산이야. 다음은 우리 제주에서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제주의 가을 하면 오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오름 하나하나마다 개성과 멋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가을 제주 오름의 멋과 맛 지금 만나보시죠. 날이 좋아서 숲이 좋아서 가을이 적당해서 제주와 함께한 모든 것이 좋았다. 오늘 저와 오름 가실래요?
여기가 어 그래 따라비 오름. 어, 둘레길. 어 너무 예뻐. 평야야. 와. 아 근데 오늘 이렇게 그 좋은 말씀 해주시고 설명해 주실 우리 또 해설사분이 또 한 분 계신다 그랬는데 어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혹시 503 해설사님? 어, 예, 맞습니다. 어이 반갑습니다. 어이 근데 해설사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실 줄 알았는데 50대 중반 나이를 갖고 있어서 50대 중반이요? 어, 네. 야 그러면 이런 피부와 이런 건강미를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오름? 맞습니다. 오름에 올라가면 네네. 오름에서 느껴지는 어떤 향이 있잖아요. 아 피폰치드. 그래. 그렇죠. 아~ 그 덕으로. 그 덕으로. 그리고 그 덕으로 매일 마사지를 하고 계시군요. 팩도 한 번씩 하고 아 팩도. 그럼 저도 100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가서 그럼 피톤치드 10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오름의 군락인 동쪽에서도 멋진 자태를 자랑해 인기가 많은 곳이죠. 초록초록한 따라비에도 조금씩 가을이 물들고 있답니다. 사계절 푸른 오름이지만 바람과 햇살은 가을가을합니다. 아 여기가 입구인가 보다. 여기 저 안내판이 있네요. 네, 네, 따라비 오름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따라비 오름은 말구평터로 터진 세 개의 군부리가 있는데 그 중심에 두고 들어가 보면 그 말구평 군부리가 쌍으로 붙여 있는 말굽처럼 생긴 이제 군부리가 붙어 있는. 아. 예, 그래서 세 개의 원형 분나무와 여섯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아. 오름의 정상에 올라가 보면 북쪽에는 새끼 오름이라든가 동쪽에 모지 오름, 장자 오름이 위치하고 있어서 가장격이다. 어른이라 그러죠. 그래서 딸애비라고 불렀던 것이 딸아비로 와전되어 불리고 있다. 아, 딸애비, 딸아비. 네, 이런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어, 가보면 이제 딱 무슨 왜 딸아비 오름인지 알겠네요. 네, 그렇죠.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 귀엽다. 가을 억새가 필 무렵 따라비는 사람들로 물결치죠. 걷는 거랑 별로 안 친한 좌 선생도 기분 좋게 걷는 것 같은데요. 낮게 이어지던 길은 조금씩 오르막을 향하는데요. 부드럽게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걸으면 바람이 땀을 식혀줍니다. 산이 들어간 이름도 있고 산과 오름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름들이 다양하게 붙어져 있는데 산, 매, 봉, 악. 아, 산매, 봉, 아. 이 것들이 모두 다 오름이다. 그런데 악자가 들어간 것들은 어떤 좀 오름이 거친, 높은, 아. 거칠은 오름을 얘기하고 산은 목사나 현청, 현감들이 있었던 뒷동네에 뒤에 있는 오름들은 산이라 불러졌고 아, 조선시대에. 예, 그렇죠. 그러면 봉자는 그 조선시대 봉수, 봉화가 있었던 곳들을 몽자가 봉화, 봉화. 예, 봉자가 들어간 오름들은 해안변으로만 위치를 거의 대체로 하고 있죠. 근데 그냥 운동 겸으로만 왔었는데 아 이렇게 또 제주의 그 역사 그리고 이게 설 이런 걸 또 들으면서 이렇게 또 보니까 또 뭔가 또 새로워 보입니다. 제주의 오름에 오르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멀리 보일 수 있는 풍광이에요. 그 풍광의 아름다움을 빼면 안 되죠. 30분 남짓 오르면 이렇게 선물 같은 멋진 풍광이 펼쳐집니다. 억새가 일렁이는 길을 따라 시선을 멀리 두면 탁 트인 사방에 펼쳐지는 풍경. 오름에서만 만날 수 있죠. 아, 좋다. 시원하죠? 아, 힘들었는데 너무 개운합니다. 아, 피톤치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아,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아, 너무 가벼워. 이제는 좀 채워가지고 고기랑 아, 국이랑 밥이랑 채워가지고 좀 이렇게 좀 가라앉혀야겠습니다. 밥 아이고, 먹어야지. 어떨 건 이게? 예? 학원에 더 가야 돼요. 아니 농담하지 마세요. 아니 농담. 아니 하루에 오르면 하루나만 가는 거. 이번은 두 개 가렴. 나 안 하지 안 하지. 안 가. 나 먼저 가면 그래. 밥 먹으러 가야지 삼촌. 그렇게 끌려왔지만 이 풍경을 보고 반하지 않을 수 있나요? 마치 비밀의 정원처럼 숲이 울창한 겉구리 오름.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입구부터 나무가 울창한데요. 숲이 가득한 길을 따라 걸어봅니다.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어이구, 호흡 좀 미끄럽다, 얘. 아이, 그건 안. 오름 다닐 때는 늘 운동화나 이런 걸 신고 다녀. 아, 습도가 많을 땐 미끄럼을 꼭 조심해. 우리 따라비 오름 아까 갔던 거기하고는 좀 다르네. 여기 거의 자연 그대로. 그죠. 아주 다르죠. 아, 그래서 좀 미끄러울 수도 있고. 거기는 늘 햇빛이 비치는 곳이고. 아~ 여기는 늘 그늘이 지는 곳이고. 그러니까 좀 약간 습하고 이끼가 많고. 그렇죠. 우리가 숲에 들어오니까 아까 우리 저쪽에서 봤을 따라비 오름에서 봤을 때랑 느낌이 확연히 다르죠. 맞아요. 따라비 오름은 이렇게 바람이 시원하고 뭐가 햇빛도 비쳤다가 뭐 그런 풍광이 좀 있었는데 여기는 푹 안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이 향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도 반팔로 갈아입었잖아. 아, 역시 전문가시네요. 아까는 긴팔을 입었다가 여기 와서는 반팔을 입는다. 옷이 받겠다는 받아들이려고. 아, 이거 좀 벗어야 되나? 잠깐. 산책하듯 걷고 싶은 길. 울창한 숲은 고사리가 자라기에 참 좋은 환경이라 다양한 고사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이거 고사리인가요? 고사리는 원래 요만큼씩 하는 거 아닌가? 먹는 고사리? 이거는요? 이거 무슨 고사리? 이거 나도 희초미라는 건데 먹지 못하죠. 먹지는 못하고. 고사리가 있는데 우리가 고사리를 우리는 양치식물이라 그러죠. 그죠. 퀴즈입니다. 양치식물 왜 양치라 했을까? 양치식물 뭔가 한자를 풀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난스 퀴즈처럼 간단히 양치? 오, 양치 맞아요. 정말? 오, 이야, 대단하셔. 이걸로 양치를 할 수 있어요? 에이, 그게 아니고 양의 이빨. 양의 이빨. 양의 이빨 같다. 이 보세요, 양의 이빨처럼 이게 다 도목이 잘 났잖아요. 아, 그래서 양치 식물이라 그러고 이거는 나도 시초미인데 이거는 요쪽 뒤에 보면 포동포동하는 이제 방울방울 이렇게 점점이 보이죠. 네네네. 이게 뭐예요? 씨? 오, 맞아요, 씨. 포자. 포자. 와, 역시. 아, 유식한 말 하여 나왔네. 포자랑들이 이제 좀 더 가을이 익어지면 빗물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번식이 착 되는 거예요. 고사리 얘기는 또 처음 듣는다. 네. 매일 먹기만 했는데. 그죠. 고사리가 나물로 제기돼서는 굉장히 그죠. 고사리 육개장도 하고. 무심히 걷던 길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 주변이 달리 보입니다. 박쥐처럼 생기죠, 박쥐. 겉구리 오름에서 만난 양풍. 가을이었습니다. 야,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그렇지. 자, 이제 세 번째로 갑시다. 세 번째. 아, 어디 또 오름 가자고. 아, 나 이렇게 고생 시켜놓고 다섯 군데는 갑시다. 아이, 그만 가게. 이제 밥 먹으러 가게. 밥? 아, 핏돈 치드로 배분 뒤. 뭐 고기? 생선도. 생선? 뭐 국 반찬 엄청. 야채까지. 야채까지. 오케이. 가자. 가자. 드디어 기다리던 식사 시간. 오름 다니는 분들에게 소문난 맛집이라고 하네요. 정식집답게 푸짐한데요. 두루치기와 생선구이, 삼색 비빔나물까지. 가을 정식 한상이 맛이 있게 차려졌습니다. 우리 오름 해설사분이 추천해준 정말 단골이라고 합니다. 야, 찐 맛집. 자, 한번 먹어볼까요? 차. 구수한 기름이 쫙쫙 나오는데 이게 짭짤하면서 이 짭짤함이 짠 그게 아니야. 달아. 아, 지금 너무 허기져서 흥분했어. 지금 방송을 잊게 돼. 먹을게요. 저 선생 너무 허기졌나 봐요. 오름도 두 개나 올랐으니 얼마나 고팠을까요? 아유, 우리 해설사 삼촌님 같이 와서 식사를 같이 하셔야 되는데 저만 계속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 가을에는 이렇게 오름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오름. 이제 앞으로 억새밭이 쫙 깔려집니다. 여러분, 제주의 오름으로 오세요. 저마다 다양한 빛깔로 아름다운 제주의 오름. 이 가을 오름 같이 오르지 않으실래요?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을 다룬 영화 한산. 그중 눈에 띄는 캐릭터, 조선의 편에서 왜군과 싸우는 일본 장수 준사입니다. 이렇게 당시 일본에서 조선으로 귀화한 항해는 약 만여 명. 전쟁 후에도 조선 각지에 흩어져 살았다는데요. 명분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김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조선 문화 수준에 대한 어떤 그런 선망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조선 측에 항복해오는 장수급들도 있었다. 우리 시조님은 임진 전쟁이 발발하고 선봉장으로 제일 먼저 가등청청 우선봉장으로 부산에 부하들 3천 명을 거느리고 진격을 하신 분이에요. 그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참 위대한 분이 아니었나. 존경심을 넘어서 정말 우리 후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명분 없는 전쟁을 거부하고 대의와 예를 찾아 조선으로 귀한 일본 장수 모하당 김충선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대구 달성군의 우렁리. 사슴을 벗삼아 사녀에 묻혀 살길 원했던 선조의 뜻을 따라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곳입니다. 마을 중심엔 녹동서원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수백 명의 왜군을 이끌고 조선으로 귀화한 일본 장수 사야가 한국 이름으론 김충선 장군을 모시는 곳인데요. 조선이 예의지국이고 모든 사상에 대한 거나 충효사상 특히 굉장히 사모하고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조님이 여기 부산에 상륙을 해서 진격을 할 때 우리 피난민들이 피난을 가는데 노모를 자식이 없고 뒤에 총을 쏘고 가는데도 그 엄마를 모시고 가는 그런 걸 보고 아 역시 내가 배우고 느꼈던 대로 예의지국이고 이런 나라의 선한 백성을 내가 총으로 죽일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나는 조선에 기여를 한다. 우리 시조님은 맨 먼저 생각에 우리가 왜 전쟁에 가서 조선을 침범하느냐 이건 틀린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것을 기여하셔도 주장하셨습니다. 대의를 지키기 위해 조선에 투항한 뒤 전국 각지에서 전투에 나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김충선. 이 승리의 배경엔 자신의 조국에서 익힌 조총과 화약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 총은 우리 시조님이 임진전쟁 당시에 사용했던 총입니다. 이것도 많은 연구가 지금 필요하고 근데 그 당시는 우리가 그 편지를 보면은 이수신 장군도 우리 시조님에게 편지를 보내서 화약 제조하는 방법, 총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놀라고 편지가 많이 왔어요. 김충선이 세상을 떠나고 후손들이 그의 글과 서신을 모아 만든 모하당 문집. 그 중에는 전쟁 중 이순신 곽재우 등과 나눈 서신도 남아 있는데요. 조총과 화약 제조 및 전술에 대한 논의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물론 이후 이괄의 난, 병자호란 등에서 활약하며 김충선은 삼란공신의 칭호와 함께 인조임금에게 특별한 선물도 받게 됩니다. 우리 시조님이 기화를 하고 나서 많은 전투를 할 때 처음에는 이름이 없었지 않습니까? 사야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투에 나갔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장계란 것을 선정일기에서 올려서 임금님에 비해 일본에서 귀하하는 장수가 전쟁을 이렇게 잘한다. 그래서 그 공을 인정해서 바다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김에 나라에 충성하라고 충성할 충자 선하여사라고 해서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문명의 파괴 역할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문명을 전파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그 이전 시대 그 100여 년간 계속됐던 전국시대의 어떤 전투 기술을 우리나라에 전파하는 역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총이라든지 화약무기 이런 것들을 만들고 다루는 기술을 조선군에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파됨으로써 이제 조선에서도 이제 조총을 다루는 부대도 만들어지고 그런 역할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충선 장군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인 녹동사. 매해 제를 올리며 그의 충성과 의로움을 기리는 곳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시조님의 얼굴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27명의 우리 후손들을 사진을 모아서 합성해서 만들어져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시조님에 대한 것을 부각을 많이 시킨 사람들이 일본 역사학자들입니다. 특히 시바 요타로 같은 사람은 일본에서 존경받는 소설가였어요. 바다의 가야금이라든지 이런 그 책으로 전부 다 표현해서 그것을 바로잡았습니다. 과연 김충순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국이 어떤 역할을 했고 사실 우리 그렇게 우럭동에 버젓이 잘 후손들을 퍼뜨리고 살고 있느냐, 그걸 보고 싶습니다. 자료나 모든 걸 보시면 김충순 장군처럼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우리 일본인이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의와 예를 조차 떠났지만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갈수록 깊어갔습니다. 부모, 형제, 처 다 버리고 남의 나라에 기화를 해서 그것도 평상시 평범할 때 아니고 전쟁터에 와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자기 조국과 싸울 수 있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보통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심을 넘어서 정말 우리 후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도, 명분도 없는 전쟁에 과감히 반기를 들면서 평생을 통해 진정한 애민정신을 실천한 김충선 장군의 큰 뜻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귀화해 외군과 싸웠던 일본인을 항왜라고 하는군요. 명분 없는 전쟁을 거부하고 대의와 예를 찾아 조선에 귀화한 김충선 장군님. 그 얼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끝으로 한 주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aby, I just haven't let it sink in. For 3 years we were living together. Held me like you'd hold me forever. Didn't think that heartbreak would feel like this. From everything to nothing at all. From every day to never at all. And everyone says that I should be sad. Is it normal that I don't feel sorry for myself? Care if your hands touch somebody else. Wouldn't get jealous if you're happy. It's okay if you forget me. I don't feel empty now that you're gone. Cause that mean it didn't mean nothing at all. But I'll tell you what the worst is. It's the way it doesn't hurt when I wish it did.